자, 이제 옥상 텃밭 제 2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추가 열렸어요. 야, 보세요. 고추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고추가 열리지에 고추 열린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추가 열리세요. 고추가. 고추를 늦게 심었는데도 이렇게 고추가 열렸습니다. 이 보세요. 고추가 열렸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우연이를 위해서 길이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길이 씨앗은 길냥이 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배변 냄새도 아주 좋고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길이 씨앗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도 꽃이지요, 꽃. 또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또, 쑥갓하고 치크린하고 심었는데, 이렇게 또 씨앗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우리 우연이를 위해서 길이 씨앗입니다. 길이 씨앗이 이렇게 싹이 올라왔습니다. 성공했네, 예. 그리고 이쪽은 깻잎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깻잎 모양이지, 예. 여러분, 깻잎 모양이지, 예. 많이 크지, 예. 씨앗을 뿌렸는데, 이렇게 소보로카이 깻잎, 올게도 풍년입니다. 이렇게 깻잎 풍년입니다. 여러분, 깻잎 보세요. 깻잎. 여러분들과 나눠 먹어요. 여러분, 깻잎 보세요. 깻잎,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깻잎이지. 여러분, 깻잎이지. 또 이쪽은 여러분, 이쪽은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꽃이 피었어요. 두고로를 심었는데, 방울토마토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방울토마토는 정말로 이렇게 두고로 한 거로 이렇게 빈 화분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심어보세요. 이렇게, 응? 이렇게 쫙 올라가지에 줄기를 타고로 딱 이렇게 딱 올라가고 해놨습니다. 봉을 해놨습니다. 꽃이 피면은 이제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줄을 타고, 봉 줄을 타고 꽃이 피면, 이렇게 꽃이 피면 줄을 타고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도 여기 보세요. 쌍두 씨앗을 저번에 남이 건드린 거는 다 뽑아피고, 이렇게 제가 적색 상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소 씨앗 상추 풍년입니다. 여러분, 제의 텃밭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깻잎, 방울토마토, 상추입니다. 상추 보세요. 상추. 고추도 이렇게 고추 봉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주르륵 고추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고추를 늦게 심었는데도 고추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연이 길이 씨앗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갖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옥상 텃밭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깻잎이라고 했지. 여러분, 좋으면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